저는 고우승 박사님이 발표하신 북한의 대남한 문화 침투 공작 및 실태 내용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그 문화안보연구원의 핵심 이루고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평생을 국방 또 안보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처해왔던 분들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적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인 교훈이 내부에 제한된 우리 그 대한민국을 지키기에 걱정스러운 면들 이것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문화라는 관점에서 사회 각 분야에 걱정스러운 면들을 도출하고 그 대의 방향을 제시해야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 아까 고 박사님께서 하신 한국 문화의 정체성 그 책입니다. 그래서 자상한 내용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서 다행히 특히 김일성 비밀 교시는 북한의 대남 공작의 나침판입니다. 이 분야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오래전 됐냐면 68년 1월 달에 김일성이가 환경국도 과학원 분원에 갑니다. 그때 벌써 핵 개발을 하고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때 답변을 하는 실무자들은 돈이 없습니다. 기술은 가능합니다. 돈? 양강도 일원에 통제구역을 만들고 거기서 양주를 키워라. 국제문제가 됐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까지 부실하고 땅굴 문제 여러가지 분야에 대해서 또 한국군 파괴 문제며 이게 문화뿐이 아니라 김일성의 비밀 교시 얼마나 광범하고 또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집요하게 우리나라에서 걱정스러운 현상들이 바로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김일성의 비밀 교시와 상당히 연결되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 때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 많은 분들이 종합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아, 그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구나. 그 지금 96년 1월 달에요. 그 주한 서울 그 몽골 대사 우진 룬데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한 얘기가 한국에 와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본질적으로 제대로 아는 분들, 전문가들은 드물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를 길러내는 얘기를 이미 17년 전에 그때 90년에 했었어요. 그 사람 그 우르진 루은대프는 김일성 대학을 나와서 평양주재 몽골대사관에서 대사까지 14년 동안 그러니까 북한 수뇌부들의 99년 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화침투 특히 이제 범위를 한정해서 말씀을